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아젠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양봉이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실패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지켜볼 거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나왔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여기 고점 라인에 딱 부딪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0일선 라인도 딱 저항을 받았죠. 물론 얘가 이렇게 딱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열어놓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기 라인을 한 방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눌릴 때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양봉이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시장이 한번 빵 치고 나서 조정받는, 하락하면서 오음봉을 만들고 나서 오늘 양봉을 보아줬죠. 그 흐름에서 얘가 연동돼서 나왔다는 얘기죠. 지난주 월요일날은 반등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나왔다는 것은 나름 좋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오늘 뭐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실적 관련해갖고 아진산업이 실적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호실적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양봉을 만드는데 핑계거리로 활용을 하고, 우리는 뭐다? 여기 정도까지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한 방에 이렇게 팍팍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올라갔다 저항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일단은 요 라인까지 끌고 가보자. 45,000원부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꽤 큰 수익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딱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거의 평단 언저리 라인에서부터 반등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한 3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연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네. 일단은요,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겠고,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겠다라고 하면은요,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보여준다, 오늘 밤에 CPI가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결과가 긍정적이어도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결과가 부정적이어도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 고점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이 고점 라인까지. 그러면 얘도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끌고 가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는 그냥 여기 라인에서 깔끔하게 일단 정리해보고, 그쵸? 여기서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잡던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대응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은 이렇게 연결됐고요. 그럼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건데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 4개에서 한 5종목을 매매하게 될 거고, 저희가 이제 장중에 단타 치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재미있을 거예요. 장중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루 종일 반복해서 매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물려 있었던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 고민되죠?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 경제TV랑 같이 고민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